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먹어본 농심 부대찌개라면이어서 오늘은 오뚜기 부대찌개라면을 한번 구해봤어요.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, 뜯어봤는데요. 뭐 면발은 사실 오뚜기가 최근에 그 진짜장 진짬뽕 이런게 면발이 워낙 그 두꺼워서 뭔가 궁금했는데 그냥 면발은 그냥 부대찌개 면발 라면에 들어가는 그 면발이고요. 그리고 분말 스프 있고 행복한 떡이 스프 있고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에는 이렇게 별첨 스프가 또 있어요. 이게 뭐 그 부대찌개 양념 들어가는 그 소스인가?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. 네, 저는 스프가 확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면부터 넣도록 할게요. 그냥 뭐 자, 건더기 스프. 아, 여기가 이제 그 진짜 부대찌개 그 향이 나는 그 소스가 있나봐요. 원래는 조리 후에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 국물에 잘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끓는 중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뜨거. 조심하시고요. 그냥 이렇게. 자,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맛을 볼게요. 자, 면발 이렇게 돼 있고요. 지금 이제 양념 소스를 그 넣어서 그런지 약간 좀 뻘개진 느낌이 있어요. 한번. 시간이 없기는 좀 한데 요만큼만 밥 좀 말게요. 보통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거 필수 코스 아닌가? 네. 그러면 제가 그동안 지난번에 농심 부대찌개 라면 먹어봤고요. 그리고 오늘은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 먹어봤는데요. 일단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. 좀 국물이 좀 진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 약간 간이 맞고 뭐 이제 좀 그 사골 국물 오래 우려내면 그 진한 맛 나오잖아요. 그런 진한 맛의 국물로 찌개를 드시고 싶으시면 이 사골 국물을 이용한 그 오뚜기 농심 부대찌개 라면 드시면 되고요. 좀 얼큰한 부대찌개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거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은요 진짜 이거 이 부대찌개 양념 소스 이 별첨 스프가 진짜 그 매운맛을 살리는 것 같아요. 이거 안 넣으면 조금 뭔가 부대찌개 라면으로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. 뭐 두 개 다 좀 특별한 그런 맛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그 취향대로 뭐 취향대로 뭐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조금 덜 매운 거 드시고 싶으시면 이거 덜 맵고 아니면 진한 거 그리고 얼큰한 거 드시고 싶으시면 매운 거 드시고 싶으면 이거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팔도 놀부 부대찌개 라면인데 그거는 모르겠어요. 라면으로 팔도에서 나온 걸로 먹으면 좀 놀부 부대찌개에서 먹었던 맛하고
비슷한 맛이 나려나? 그건 좀 애매하네요. 어쨌든 가급적 부대찌개라면은 그 봉지로 끓여 드시는 것을 권하고요. 농심이나 뭐 어떻게 그리고 놀부 부대찌개라면은요, 솔직히 그 가게 그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사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음식점 가서 주문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할게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 또 끓여 먹어야지.